지금 그러니까 성철스님 101번 문제 14회차 서길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종의 중도사상, 천태종, 화엄종, 법상종에 대해서까지 살펴보고요 선종의 중도사상을 공부를 하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무리가 됐는데 상대법 3 6까지 상대법에 대해서 제가 대충 설명드렸더니 스님 어려워요 그러셨어요 끝나고 나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좀 열어서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끝났는데 오늘 그 상대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합장하시고 개송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심요소수명위요 요심불 자심 유색 생심이니 명이 색께 요색불 자색이라 유심고로 색이니 심생 무색이 명이 무색해일어나 모호미 우리는 삼계화택이라고 라 해요. 삼계 3개. 세상은 삼계로 되어있다라고 하는데 삼계는 육계 세계 무세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계가 육천이요. 세계가 18천이요. 무세계가 4천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삼계 28천이라 그래서 절에서 아침종송을 칠때 28타를 치는 게 삼계 28천 의 탐진치를 없애겠다는 뜻에서 아침에 종송을 28타를 쳐요. 그러면, 바로 부처님이 화음경을 어디서 설하셨냐면, 색계는 우리는 육경의 세계라고 해요. 대상의 세계. 색, 물질, 성향, 미촉법, 소리, 냄새, 맛, 감촉, 이치의 세계. 육계는 바로 어떤 세계냐? 육근의 세계. 안이비설신이 모든 욕심을 만드는 뼈대가 되는 욕심의 세계 육근의 세계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마음이 혼비백산하고 이런 정신의 세계를 무세계라고 해요 36번내가 나오겠죠 6 6이36 108번내가 나오겠죠 이런 번뇌를 소멸시킬 수 있는 정신의 세계를 무세계 4천 가운데 제일 높은 4천 비상 비비 상처 천이라 그래요. 상이 없고 상이 없는 것도 아닌 세계. 일반적으로 그 세계를 우리는 천상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천상의 세계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 마음에서 편안함이 있는 세계가 천상의 세계지 하늘의 세계를 천상의 세계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걱정 근심 번뇌가 없는 그 세계가 바로 천상의 세계. 내 마음의 천상의 세계. 욕심을 부렸다라고 하면 나는 욕심의 세계에 있는 거고 어떤 대상물을 보고 내가 가져야지 만들어야지 하는 집착에 빠졌다면 우리는 색계에 있다고 라 봐요 그래서 달리 얘기를 하면 욕계를 우리는 탐욕의 세계 색계를 뜻대로 안 되니까 성냄의 세계 무색계를 갖다 우리는 어리석음의 세계라고 해요 그래서 탐진치로 이루어진 세계가 3계 28천인데 바로 여러분들이 영가가 돌아가시면 구천을 해면은 영가님들 극락왕생 시킨다고 하는 그 구천이 욕계 6천을 일지로 보고 3개 18천을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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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천 해가지고 사지로 보고 무색계 4천을 사지라고 봐요. 그러면 일지, 사지, 사지 하니까 3개 구지야. 그래서 3개 28천을 달리 얘기하면 3개 구천이라고 해요. 구천. 구천을 떠도는 영혼이 하늘에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라 그 영가님의 마음에 탐진치가 있는 그 세계를 구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영혼이 하늘을 떠도는 게 구천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 영가님이 혹시 돌아가실 때 이게 다 흩어지지 않고 무슨 원결이라도 가지고 가면 불편할 것 같으니까 탐진치가 있는 세계를 삼계구천이라고 그어요 영가님이 탐진치가 있다면 그 탐진치를 전부 없애야 자연으로 다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천도의식이 보면 천도의식이 전부 뭐냐 영가님 오셔서 공양 잡수고 탐진치가 혹시 있다면 탐진치를 다 버리세요 하고 부처님 가르침 가르쳐드리는 게 천도제예요 그걸 천도제로 하면서 영가가 극락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상이 없잖아 천도 대, 대상이 지수와풍으로 다 흩어진데 어디 대상이있어요 근데 혹여라도 마음이 허공과 같은데 거기에 찌꺼기라도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탐진치를 다 없애세요 해서 부처님 법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천도제예요. 그러면 음식 대접 안 하고 어떻게 돼요? 그냥 탐진치를 없애세요. 이게 천도제 끝이야. 그러면 탐진치를 없애세요 하는데 없애고 안 없애고 는 누구 마음이 혹시 영가가 있다면 영가 마음. 나는 탐진치 없애줘요. 한마디 하면은 그 영가님이 나한테 복을 줘요. 덕을 줘요. 집안이 잘 돼요. 자식들이 잘 돼. 좀 아이러니 하지 않아요? 그게 천도제의 뜻이야. 뭐 알고들 하라고. 그래서 부처님이 3개의 2 8체이다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법문을 새끼에서 안 했어요. 무새끼에서도 안 했어요. 왜? 무색계는 부처님이 만드는 게 아니야. 본인이 만드는 거죠. 새끼에서도 안 했어요. 왜안 했어요? 어, 대상물을 내 마음대로 바꾸질 못해요. 구름을 내 마음대로 바꿔요. 물의 흐름을 내 마음대로 바꿔요. 추운 날씨를, 아이고, 기도하면 따뜻해져요. 따뜻한 날씨를 기도하면 춥게 만들어요. 밥안 먹겠다고 하는 신랑을 갖다가 기도를 하면 밥 먹게 할 수가 있어요. 자는 아이를 기도를 하면 깨울 수가 있어요.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축이나 이치는 부처님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 했어요, 법문을. 여기서도 안 했어요. 그럼 화음경을 설한 7초 9에 39품이 어디서 했어요? 전부? 욕계에서 했어요. 욕계에서 7초 9에 39개의 품목을 부처님이 강의하신 게 화음경 욕계에서 한 거예요. 욕계 6천. 이 6천이 뭐예요? 안입이 설신이 천이에요. 눈기 코여 몸뜻의 천이에요. 그럼 이걸 닦는 게 아니라 누굴 닦으라고 했어요? 자기의? 눈, 귀, 코, 몸을 닦는 게 이게 수행이야. 그래서 욕계 육천에서 강의를 한게 바로 화음경이에요. 그럼 뭐예요? 세상의 대상물은 못 바꾸는데 여러분들은 절에 갈때 전부 대상물 바꿔달라고 하죠? 남편 잘 되게 해주고, 자식 잘 되게 해주고, 장사 잘 되게 해주고, 합격 되게 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대로 시간 낭비한 사람 뭐예요? 전부? 헛짓이요. 헛짓.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 그럼 뭘 바꾸라고 그랬어요? 나를 바꾸라고 그랬어요. 나를.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는 냄새 맡고 육신을 느끼고 여기에서 고통받는 부분이 있다면 네 탐욕심이니까 그거 버려라. 그거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거 계게화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바램이 있는 것을 욕계라 이름하는 것이요. 이 개성에 나오는 거요. 예 마음에 바램이 있는 거. 욕계야. 절에 갈때 여러분들 바램 가지고 가, 바램 안 가지고 가? 그럼 부처님의 가장 근원이 나쁘다고 없애라고 한게 뭐예요? 탐진지 삼독이잖아. 그럼 저래 여러분들이 바람을 가져가면 삼독이 아니요? 그런 게 맞는 거예요? 어쩌는 거예요? 그것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해서 또 얼마 가져라고 또 챙기잖아. 얼마나 웃겨. 마음의 바람을 갖는 것이 욕계야. 욕심의 세계야. 그 욕심의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출가해가지고 마왕들하고 싸우죠. 그럼 마왕의 대장이 누구예요? 마라파피아. 그럼 마라파피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심 있는 그 자체를 갖다 마라파피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욕심의 마왕이 어디에 존재해요? 따로 존재해? 내 마음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수학말을 했어요. 마군이 여기서 깨달음을 얻었어. 그럼 실제 마군이하고 싸웠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내가 출가했는데 를깨달음모 뭐든 못할까? 과연 내가 생로병사의 고통을 정말 벗어나는 법을 알까? 차라리 내가 궁중으로 돌아가 소화생활을 할까? 이런 생각들이 쌓여있잖아요. 이게 마군이었거든. 이걸 다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수학말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어. 그 얘기요. 마음의 바람이 있는 것을 욕계라 이름하는 것이요. 마음은 스스로 마음이라 하지 않으며, 물질로 인해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니, 그지 않아요? 마음이 뭘 봐야 일어나지요? 뭘안 보면 안 일어나지요? 뭘 봐야 일어나. 그럼 그 대상물이 뭐예요? 새끼란 말이에요, 새끼. 대상물. 결혼 안한 사람 남편하고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 없는 놈은 자식하고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하고 싸우고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이 싸우지요. 남편과 자식이 뭐 일종의 대상물이에요. 내 혼자가 욕심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상물이 있음으로 해서 일어나요. 이거 대상물을 색계라고 새끼. 색이 있는 거. 형상이 있는 거. 모양이 있는 거. 무너지는 거.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다 새끼야. 근데 그 새끼를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단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바라면 전부 뭐에다? 무의미한 거다. 부처님 하지 말아라. 근데 절에 다닌 사람 9 99 9 9 9 9는 전부 뭘 바라고 가요? 근데 그걸 바르게 알려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못 버는 거야. 물질은 스스로를 물질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대상물이 스스로 물질이라고 안 해요. 무슨 얘기예요? 돌이 나 돌이야? 구름이 나 구름이야? 이거 해야 안 해요. 그럼 누가 하는 게요? 사람들이야. 물질은 절대 자기 자신을 물질이라고 하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으로 인해서 생겨나. 세계. 그래서 인간의 마음으로 인하사 대성물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또 마음을 만들어요 그걸 갖다 생각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우리는 또 무색계다라고 표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욕계세계 무색계는 전부 뭐예요? 탐진치 어리석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여기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에 빠지지 말라고 어느 경전이 있었든지 없는 데가 없잖아요 다 그거 하잖아 여러분들 잘 아는 광명진원. 무슨 얘기예요? 탐진치가 없는 마음의 본성을 찾겠다는 뜻이야. 근데 그거만이 하면 복다고 그거 어때? 복온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는 게 광명진원이야. 신묘장구대다라니 뭐예요? 탐진치를 끊겠다는 진원이야. 참의 진원은 뭐예요? 내 마음을 텅텅 비우겠다는 것이야. 그럼 전부 내 마음을 비워서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겠다는 게 부처님 가르침인데, 여러분들은 버리러 다녀, 뭘 이루게 해달라고, 채워달라고, 빌러 다녀, 채우게 해달라고, 빌면 10만 원 들고 시장 가면 20만 원 어치 가져와, 빌드나 안 빌드, 10, 10만 원 어치 가져와, 안 빌고 가면 10만 원 갖다 주면 5만 원 주지나, 빌고 가면 10만 원 주면 20만 원주고뭐 하러 가서 빌어? 절에 가서 1 8배 하고 신랑 얼굴 딱 보면 신랑이 싹 바뀌어가지고 아 사랑하는 아내요 그러나 1 8배안 하고 가면 일어나 아, 절에서 만들어 줘지 마음에서 만들어 음. 자 본론으로 가요 그래서 자기 마음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 동룡삼십육대 하다 말았어요. 음. 모름지게 삼과 법문과 동룡삼십육대를 들어서 말하니, 리 나고 들어가매 양변을 여이고, 나고 들어가매 양변을 떠나고, 일체법을 설할 때, 자성을 여이지 말라, 자성, 우리는 본래 자성, 본성, 원으로 이야기해서 일원상이라고 그래요. 이걸 유교도교에서는 극이었기 때문에 무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춤 한번 탁 쳐서 파동을 치니까 태극마크가 형성이 돼요. 이게 바로 양극이어요. 양극. 그래서 아 백전백승 시간에도 제가 몇번 얘기했지만. 양기가 뻗으면 응기가 죽고 응기가 뻗으면 양기가 죽어요 그래서 여자가 기가리 으면 남자가 백수가 되고 여자가 아무것도 할줄 모르면 신랑떡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신랑떡 많게 해주세요 빌지 말고 내가 가면 갈수록 머자리가 되고 쪼다가 되면 신랑떡이 많아지는 거고 내가 아는 척 많이 하고 목소리 커지면 신랑 가면 갈수록 백수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 근데 요즘은 여자들이 똑똑하니까 좋은 신랑 얻어요 너가깡 나각각 살아 거기다 더 똑똑하니까 결혼들 해요 안 해요? 그럼요 2차 세제, 세계대전 이후에 찔겨진 건 스타킹 질하고 여자 성질머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혼이 자꾸 안 되는 기요 왜? 똑똑한 음기가 많이 뻗으니까 다리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다리. 다리만 늘어나, 늘어나니까 다리 오래 뜨면 겨울이 돼요? 여름이 돼요? 겨울이 돼요. 그럼 만물이 잘해요안 자라요? 잘해요? 안 자란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똑똑해지니까 결혼율이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응기가 뻗으면 양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유학적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환장이라고 그래요, 환장. 환장한다 그러죠? 오장이 뒤집어지는 게 환장이야.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는 거. 전철도 앞뒤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환장이야. 요즘 남자 여자 있어요, 없어요? 자꾸 없어지죠. 이게 환장이야. 지구의 이변 현상이 왜 와요? 환장이 돼서 그래요. 오대양육대자. 우리 오장육보잖아. 오대양육대자. 똑같아. 우리 작은 천체야. 우리 몸도 지구하고 똑같아. 오대양육대자 이상현상이 오니까 지금 지구에 이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어떻게 돼요? 이변이 일어나는 거야 이변이. 그래서 솔로들이 늘어나고 결혼들을 안 하려고 하고 요즘 따라 쓰니, 우리 애기는 뭐 40이 넘었는데 언제 결혼해요? 똑똑해서 못하는 거예요, 똑똑해서. 옛날처럼 나는 할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나 그냥 보면은 그냥 기대서 언제 살니까 그냥 다 쫓아가니까 결혼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 여자들이 똑똑해서 이것째고 저것째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근데 그 갖춘 사람은 한계가 있는데 원하는 사람은 줄을 나래비로 썼어. 그러니까 그것도 비율이 몇백 대 일이야. 남자는 예를 들어서 100명뿐이 없는데 그런 걸 원하는 여자들은 만 명이야. 그럼 뭐요? 몇대 1이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사람도 자꾸 늘어나는 게. 갑자기 왜 그쪽으로 갔어? <laughs> 어쨌든 한번 파동을 치면 음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향 자체가 있으면 음향으로 남지만 이 음향을 없애버리면 뭐예요? 하나가 되죠 다시 하나가 돼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기운을 합하면 하나가 되고 음양의 기운을 합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 줄어들고 하나 줄어들면 하나 늘어나 이게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의 이치예요. 부정불감, 불생불멸, 불구부정의 이치. 그래서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어요. 한 사람이 뻗으면 한 사람이 줄고 한 사람이 줄면 한 사람이 뻗기 때문에.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어. 요 인천 앞바다를 흙으로 메우면 흙으로 메우는 만큼 바다는 줄니까. 우리나라 땅이 늘어나고 줄어듦이 없어요. 그게 그거예요. 부부가 고스톱 밤새도록 쳐서 잃고 땅이 있어도 결국은 집안의 재산이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어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뭐본전치기로 살아. 그게 공사상이에요. 바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사상이 뭐예요? 중도예요. 중도. 중도.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요 그 늘어나고 줄어듦 자체는 뭐예요? 색이에요 색 있지요? 늘어남줄어듦이 있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본전이지요?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을 우리는 중도라 그러고 따고 잃고 늘어나고 줄어드는 한쪽의 관점으로 보면 그걸 우리가 색이라 그러고 양쪽으로 늘어나니까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우리는 양변이라고 그래요 이게 동룡 36대야 같이 하나로 쓰지만 거기에는 차별이 있는 게 36가지가 있다. 그런데 일체 자성을 여의지 말라라고 해 했어요. 일체 본성은 여의지 말아라. 본 마음의 그릇은 뭐예요? 여의지 말아라니 세계 빠져들지 말아라니는 이야기.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서 너희에게 법을 묻거든 말하되 모두 쌍으로 하여 다 대법을 취하고 쌍으로 얘기하라 그랬어요. 뭐냐? 행복하다라고 하면 뭐예요? 조금 있으면 난 불행해져. 행복에 빠지지 마. 스님, 전 불행해서 못 살겠어요. 불행하니까 행복도 찾아올 거야. 고통 없이 즐거움이 어떻게 와? 즐겁다고 즐거움 누리지 마. 즐거움이 닿으면 고통이 와. 이게 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집을 살 때는 사서 들어가는 것만 보지 말고 뭐요?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해야 돼. 도둑이 남의 집 털로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면 잡혀, 안 잡혀? 도망갈 길까지 찾아 놓고 들어가야 들잡혀. 그 얘기야. 항상 쌍으로 나라는 얘기야. 사업을 할때 성공할 거로 생각하면 나중에 잘못되면 어떡할 거야? 성공할 때와 망할 때. 결혼을 해도 이 사람하고 잘살 때와 헤어질 때. 아기 낳기 전에 헤어질 때, 아기 낳고 나서 헤어질 때를 미리 다 뭐예요? 대비하고 살아야 돼. 이게 쌍으로 나란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뿐이 못 보잖아. 그러니까 뜻대로 안되면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면서 통곡을 하지 세상의 모든 것은 장단 고저 다 있어요 이 양쪽을 다 생각해라 그래서 승려가 법문을 할 때도 필이 쌍 양대변을 다 예를 들어서 법문을 해야지 한쪽만 놓고 해서는 안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복락을 이룬다 소원성취를 해주겠다 업장을 소멸하겠다 이것은 한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교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한쪽으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그거 믿고 다 갖다 주지 그러다 안 되면 뭐라 그래? 자네가 공덕이 부족해서 수행이 부족해서 왜 오라는 날안 왔어 그러니까 그렇지 그럼 안 넘어갈 사람 있어 없어 거기에 다 걸리지 빠져나가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요. 그래서 오고 가면 서로 원인에 대해 마침내는 두 법을 다 없애어서 다시 갈 곳이 없게라 무슨 얘기냐? 양극단마저도 뭐에 다 버려라 이고 없음도 버리고 좋고 나쁨도 버리고 행복도 불행도 버리고 다 버려라 왜?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 삶이어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공부하는 라 사람은 못 알아들어. 근데 앞에 한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요, 죽어가? 하루 살면 하루 죽는 기야. 열흘 살면 열흘 죽는 기야. 이걸 갖다 우리가 삶이라 그래야 오라, 죽음이라 그래야 오라. 그래서 우리 불교에는 삶도 죽음도 없어. 인생이라는 이야기는 경전에 단한 글자도 없어. 쓰면 꼭 생사라고 그래 생이 사야 사고 생이야 행복과 불행을 따로 절대 불교에서는 못 쓰게 돼 있어 그럼 뭐요 행이 불행이고 불행이 행이야 그래서 생멸이라고 그래 그래서 생멸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생멸을 만들지 마라 생사를 만들지 마라 생사를 초월해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사를 하고 하면 육신에 태어나면 생으로 알고 육신에 죽음을 사로 하는데 천만의 말씀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게 생이요 한 생각이 멸하는 게 사야. 좋은 생각이 있다가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한 생각이 어떻게 돼요? 멸하자 다른 생각이 살지. 그럼 생사가 구분이 안 되지. 자 들어오는 게 나가는 거고 나가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들어오고 나감도 없어. 행복하니까 불행이 만들어지고 불행하니까 행복이 만들어져. 행과 불행도 없어. 행과 불행이 있지만 결국엔 뭐예요? 다 하나예요. 이 이치가 중도의 이치고 행과 불행을 쪼개는 걸 우리는 양변이라고 해. 그래. 그래서 절대 양변을 갖지 말아라 라는 얘기. 삼과 법문을 통해서 양면을 갖지 말아라고 했는데, 삼과 법문은 일과가 뭐라고 했어요? 색수상행식, 오, 온, 이, 공안, 이치를 아는 것. 색은 뭐예요? 물질, 행상 있는 것, 우리 육신. 수상행식은 뭐예요? 생각, 감수작용, 상상작용, 행동작용, 의식작용이야.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봤어. 그건 색이야. 사, 마라? 요건 느꼈어? 좋네? 나쁘네? 이거는 수의 작용이야. 수, 감수작용. 살까 말까? 저 되게 좋은데? 상상작용이야. 에이, 사자. 행동작용이야. 사다 놓으니까, 집에 갔다 놓으니까 어떻게 돼? 되게 기분이 좋아. 아니면 못 샀어. 속이 상해. 이게 시계작용이야. 근데 그게 본래도 없었지만, 물건을 보는 순간 만들어졌다가, 또 사고 나면 어떻게 해? 좀 지나면 다 없어진단 말이야. 공으로 시작했다가, 색이 됐다가, 공이 돼. 그래서 이거는 본래는 공이었고, 다시 공으로 돌아가. 그래서 우리는 콩하다고 그래. 그래서 오니공한 이치를 하는 게일과야 2과는 바로 12처를 하는 거야. 눈, 기, 코, 요, 몸, 뜻, 육처가 색성양비촉법이라는 육경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었다, 없앴다, 좋았다, 나빴다. 이 예, 12처, 이걸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그럼 육근이 육경을 보고서는 만들어서 그것이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 육식의 작용이 일어나. 눈, 기, 코, 요, 몸, 뜻의 작용이 안식, 이식, 귀식, 설식, 신식, 의식. 육식의 작용이 일어나. 대상문을 보고. 그럼 육식의 작용이 칠식 말라지게서 이거를 둬야 될까 버려야 될까 마음에서 지갑 판단해가지고 내 마음 속에 저장을 해놓기도 하고 없애기도 해. 이걸 팔식 아래식 삼장식이라 그래. 칠식을 분별식이라 그러고. 그러면 우리가 화가 나고 열 받고 속상해하는 건 전부 어디에 있는 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 속에 팔식으로 저장돼 있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10년 전에 나한테 싫은 소리 했던 것도 내가 잊지 못하고 있으면 비슷한 얘기 나오면 확 성질 나는 게 이게 시계 작용 때문에 그래. 그걸 잘부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버려서 그래. 왜? 이미 지나갔잖아, 사건 사고는. 근데 내 마음에서 그 뭐요?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이미 다 지나갔어.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아, 정말 당신 맨날 아침에나밥해 주고 그럼 나 너무 행복할 것 같아. 20년 전에 한 얘긴데 지금도 그거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있어. 그 유효기간이 언제야? 20년 전에 잠깐 꼬득일 때? 몇 번. 그거 끝난 거야. 근데 지금도 그걸 생각하고 있어. 당신 옛날에 나한테 이랬잖아. 옛날엔 벌써 지나간 지가 언제야. 똥이라도 12번 되어서 없어졌는데. 그걸 지금도 유효기간으로 알고 있어. 그게 뭐야? 다 집착이야. 그걸 다 내려놓으라는 게 뭐야? 건강형의 핵심이야. 응무소주의 생기심이야. 마음에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이야기야. 바로 그 얘기야. 그래서 양변으로 남는 법과 중도로 남는 법을 전부 쓸어 담아서 삼천대천세계 밖으로 갖다 뭐예요? 버려야 돼. 그래야 중도로 터득할 수 있어. 그래서 삼과 법문 지금 했어. 그래서 육근,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육식의 작용이 형성된 걸 우리는 18개라고 해. 그래, 18개. 이게 바로 뭐예요? 세개 18천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럼 동룡 36대야. 동룡. 그러면 36대상물로 해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강의를 하라고 했어. 그럼 외경. 외경의 무정 5대야. 그럼 정이 없어. 외부의 경계야. 뭐가 있냐? 천지. 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나 외부에 있잖아. 하늘과 땅. 서로 상대적이잖아. 그다음에 일월. 해와 달. 또 암명. 밝고 어둠. 또 음양. 또 수화, 물과 불. 이건 다 무정이야. 정이 없잖아요. 이게 외경 5대야. 그래서 하늘을 갖다가 설명하려면 땅도 같이 설명을 하고 음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양도 같이 해라.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분별을 주지 않게 설명을 해라. 이게 중도의 도다. 이게 법문의 방법이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일반 음, 전법자들이 그렇게 강의야. 뭘 사면은 공덕이 많이 쌓이고 무슨 불사를 하면 복락이 많이 온다고 강의를 해. 그럼그게 옳은 강의여 잘못된 강의. <laughs> 불사를 이루어서 공덕을 많이 이룬다라고 하는데, 불사가 부처님 일이 불사야. 여러분들은 뭐 사찰불사, 무슨 기와불사, 이게 불사인 줄 아는데 아는데, 그건 불사 아니에요. 불사는 부처님의 일이 불사야. 부처님 일이 뭐야? 오온이 공한 이치를 가르쳐서 중생이 고통받는 중생들이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이게 불사야. 무슨 사찰불사, 무슨 기와불사가 어딨어? 불사는 다 뭐예요? 고통받는 중생의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 이게 불사야. 이게. 언어엿법상 유시비대. 유시비대. 자, 유위, 무위. 자, 유위는 뭐예요? 마음속에 찌꺼기가 있는 거야. 무위는 뭐예요? 마음속에 찌꺼기가 없는 거야. 여보, 오늘 6시에 들어와. 그러면 6시에 들어오면, 아이고, 고마워요. 그러는데 6시 넘으면 어떻게 돼? 도끼 눈 뜨고 난리나지? 요건 찌꺼기가 있어, 없어? 요게 유위야. 요게 유루야. 나 볼일 보러 나갈게. 어, 일 보고 잘 들어오세요. 시간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그럼 늦게 오든 일찍 오든 열 받아, 안 받아? 요게 무위야. 요게 무루야. 요게 중도의 도야. 유위무위. 유생무색. 색이 있으면 색이 없는 것도 있어. 서로 상대돼. 유상무상. 상이 있으면 상이 없는 것도 있어. 이것도 돼. 육조단경의 핵심은 뭐예요? 무주, 무념, 무상이야. 그러면 상이 없고, 생각이 없고, 식이 작용이 없나? 그게 아니에요. 무상. 상이 있는데 상에 빠지지 말고. 식이 있는데 식에 빠지지 말고. 또, 생각이 있는데, 생각이 빠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중도의 도라라고 했어. 그러니까, 유상이 있으면 무상을 갖다가 견주어서 얘기를 하고, 무상이 있으면 유상을 갖다가 견주어서 얘기를 하는. 거. 또, 색과 공. 또, 동, 정. 움직임과 머무름. 또, 청, 탁. 또, 범, 성. 범부와 성인. 또, 승, 속. 또, 노, 소. 또, 대대소소 또 장단 고하 이것이 바로 언어엿법상 유 언어상으로 있다라고 하는 12가지 상대법 그 다음에 자성기유 19대 그럼 내 자성에 연유되는 19가지 자 정과사 사화정인데 여러분들 흔히들 사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것을 산줄 알잖아 정은 올바른 걸 정이라고 알잖아.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법이다, 정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가 뭐고 정이 뭘까? 거짓말하고 잘못되고 사기치고 뭐 꼬득이고 이런 걸다 여러분들 사기로 알고, 진실되게 얘기하고, 바르게 얘기하고, 거짓말 안 하면 정인 줄 알지? 아니에요. 사는 있다, 없다, 불사하면 공덕 짓는다, 복락받는다, 분별을 하는 게 사법이야.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분별 시비를 없애는 게 우리 불교법이기 때문에 있다, 좋다, 나쁘다, 너 이렇게 하면 큰 공덕받아, 복락지여, 이거는 다 사법이야. 있다로 그러니까 구분하니까, 있다 없다로 구분하니까. 옳고 그름 자체도 없고, 너와 나도 없고, 선악도 없고, 시비도 없어. 다 공해, 여해. 그러면 그걸 우리는 정법이라고 그래. 부처님 경전에 있는 법이 정법이 아니야. 있다 없다 시비분들 집착을 다 떠난 법 공안이치를 서라는 게 정법 이따로 행복을 찾아라 공덕을 쌓아라 업장을 소멸해라 이건 이따로 보기 때문에 이건 사법 그 다음에 치해 어리석음과 치 어리석음은 뭐예요? 어리석음은 여러분들 신랑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있는데, 영원히 있는 거요? 순간 있는 거요? 응. 음, 그니까 거기에다 내 목숨을 걸어 안 걸어? 음,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야. 거기다 걸면 어리석은 사람이야. 있는 걸로 착각해. 내 주머니 지금 돈이 있다고 해서 이게 영원해요? 순간 있는 거야? 순간 있는 거야. 다 거짓으로 있는 거야. 다 거짓으로 있는 걸 진짜로 있는 걸로 착각하면 이건 어리석은 거고, 순간 있는 걸로 알면 그게 지혜로 운 거야.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지혜는 뭐예요? 오온이다 공한 이치라는 게 지혜로 운 거고 오온이 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면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지, 음, 우지 이것도 지혜, 어, 음, 성내고 어, 고요한 거고 우지는 어리석고 어, 또 지혜로 운 거야. 음. 여러분들, 부처님 경전 읽으면 뜻 알아요, 몰라요? 어, 불교에 공부한 지 얼마 안 돼서 뜻을 몰라요.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뭐예요? 소예요, 이야기야. 우이독경 소규의 경읽기라 그러지요? 부처님 경전 뜻 모르면 뭐예요? 소요, 소. 근데 자기가 손줄 알아요? 되게 잘난 줄 알아? 뭐, 어느 정도 한 어느 자리 오래 다녔다라면 대단하게 힘주고 다녀. 뜻을 알고 써. 뜻을 알고 읽어. 응. 형, 삼자기 오는 얼마야? 이랬더니, 짜식아, 7이지. 그래. 형 되게 잘한다. 이런 사람들이야. 다 가르치는 사람이나, 응, 좋다고 다닌 사람들 다, 잉? 응. 나녀정대. 어지럽고 안정되고. 개역 이게 이 전부 마음에서 형성되는 거요. 예 그래서 자성기유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의 여러 가지 상대법이야. 또 개역이 돼 개율과 아닌 거. 또 직여곡대 개율이라는 것은 사람의 도리를 하냐 안 하냐 그 차이야. 뭐술 먹지 마라 이게 아니야. 뭐 오게 뭐 살두 어, 살도 망주 이거만 잘 지키고 마음을 나쁘게 쓰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가 한 개도 안 지키고 다 해도 마음을 착하게 쓰면. 그게 성현이지. 그러잖아요 머리 깎고 탁 승복 입고서는 술집 다니고 이런 게 옳은 거예요. 그거 하나도 안 입어도 응 어? 지킬 거 지키가면서 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럼 그걸 껍데기가야 마음이야. 마음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에 다른 거 보지 말라라고 했어 승속이 마음에 있다라고 했지 껍데기 있다고 안 했어 부처님은. 중생과 부처가 껍데기 있는 거 아니오. 마음에 있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구분할 줄 아는 마음을 뭐예요? 키워야 돼.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껍데기만 보고 그러니까 어젯밤에 머리 깎고 승려 좀돈 주고 사가지고 오늘 큰절 주지 않은 사람도 많은 겨 직여곡대 직선적이고 곡선적이고 시려허대 실과허 또 험여평대 또 번뇌여보리대 번뇌와 보리죠 자 금강경에 번뇌는 보리다라고 하니까 못 알아 듣는 사람 되게 많대. 이? 금강경을 몇백 번을 썼는데 왜 번뇌가 보리일까? 이런 궁금한 사람 되게 많아? 번뇌고 보리고 전부 어디에서 나왔어? 한마음에서 나왔어. 그 한마음 벗어나서 생겨야안 생겨요? 번뇌와 보리가 한마음 벗어나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한마음 속에 있어. 번뇌를 끄집어내면 한 마음이 번뇌가 됐다. 보리를 끄집어내면 한 마음이 보리가 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름만 달랐지? 그놈이? 그놈이요. 근데 그두 놈을 다 없애버리면 뭐예요? 공. 자여해대, 자비롭고, 해롭고, 희어진대, 기쁘고, 응, 어. 썩내고, 또 사여간대, 버리고, 채우고. 여러분들, 음 버린다라고 해가지고서 뭐 남한테 뭐 퍽퍽 퍼주는 거 아니야 뭐를 버리느냐 내 마음에서 뭘 버리는 겨어 걱정근심 번뇌를 버리는 게 버리는 게 여기 버릴 사요 그래서 자비사 사물양심 가운데 네 번째 사물양심물이내 마음속에 모든 번뇌를 다 버리는 게 사야 그래서 좋고 나쁨이 없을 때 우리는 평등심이라 그래 그 평등심을 바로 지장 보상에 보살의 사상이라 그래 그래서 지장 보살의. 땅이니까 지장은 땅이야. 실제 보살이 아니야. 땅과 같은 공도를 갖고 있는 게 지장이야. 그래서 땅은 하늘에서 눈을 주나 비를 주나 노조 해야 안 해요. 똥을 던지나 꽃을 던지나 노조 해야 안 해요. 우리 보살님들은 신랑이 좋은 얘기 하면 좋아하고 싫은 얘기 하면 싸워요. 안 싸워요.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땅과 같이. 땅한테 그거 배워서 올바른 가정 끌어가라. 이게 지장 사상이야. 일곱 가지 땅의 덕목 배워서. 장엄할 장자 땅의 공덕을 장엄해서 보살 그거 배워라 이게 지장이지 지장 뭐 아이고 열심히 해 생여멸대 생이 멸이고 멸이 생이야 하나 생겨나면 하나 없어지잖아 하나 없어지면 하나 생겨나고 그놈이 그놈이지 상여부상대 항상하고 항상하지 않고 한 마음속에 중생성과 본성이 있어 그지 않아요 불수자성 수연성이야. 인연에 따라서 가만히 있는데. 야, 임마. 그럼, 이씨. 이거 나간단 말이오. 이건 중생성이 돼. 아, 훌륭하십니다. 그럼. 아이, 뭐가요? 갑자기 선인이 돼? 그러니까 이 수연성이야. 인연 따라 나는 뭐야? 부처가 됐다? 중생이 됐다 그래. 근데 인연을 끊으라 그래. 인연을 끊어라. 그럼 부처도 중생도? 안 돼. 그래서 상대 무상이야. 뭐냐? 상은? 중생성으로 생기는 거고 무상은 뭐요? 아무리 중생성이 생겨도 내 본성은 뭐요? 무상하단 말이야. 한 속에 다 있어. 음. 그다음에 법신여색신대. 법신 법신은 공안이치고 색신은 이따로 보는 거고 화신여보신대. 자 우리 삼신 가운데 자 법신보신화신 다 나왔어 지금 그지 않아요? 삼신이 다 나왔어. 법신은 뭐요? 진리가 법신이야. 보신은 뭐요? 내가 진리를 깨트려 하면 내가 보신이 돼. 화신은 뭐요? 깨쳐서 부처행을 하면 화신이야.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이 어디 따로 있어? 내한 마음 속에 있어. 한 마음 속에 있어요. 불법승 삼보가 따로 있어? 내한 마음 속에 있어. 내한 마음 속에 있는. 무슨 삼보에 귀를 해 삼보에 귀를 하긴 내마음의 귀를 하면 돼. 근데 내마음의 귀를 하니까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중생이. 그러니까 쪼갠 거야. 야. 세 가지가 있어 결국은 하나인데 하나로 아무리 가르쳐 줘도 몰라 화엄경을 쫙 21일을 설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8년 동안 아함경을해 8년 동안 방등경을 해 21년 동안 판야경을 해 8년 동안 법화경을 해 하룻밤 낮 깜짝 새 열반경을 했어 그런데 다 뚱뚱 져보니까 전부 뭐예요 화엄경 하나로 통해 버려 하나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쪼개서 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이게 다 하나 속에 있는 게 부처님 그거 가르쳤잖아 불법승 삼보가 결국 한마음에서 나와 하니까 못 알아들어 야, 삼보의 귀를 해 부처님과 법과 그 진리를 따르는 거 그런데 부처님의 진리가 어디 있어 세상 만물의 위치야 법은 뭐예요 진리야 그러면 승은 뭐야 그거를 깨우치려고 행하는 자가 승이야 사부대중 아니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그건 하나야 옛날에는 지금은 불법승삼보에 위했지만 옛날에는 불법이보에 위했어. 승은 내가 승인데 누구한테 위해? 불법이보에 위했지. 근데 그것도 못 알아들이니까 이제 승보를 만들어 삼보에 위했어. 근데 삼보는 뭐요? 알고 보니까 전부내한 마음 속에 있어.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 게 승보요. 그거를 뭐에 진리를 깨트려서 행을 하는 게 부처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는 뭐예요? 천배가 화신? 서가문이불이야. 부처의 행을 하는 자는 전부 뭐예요? 샤가문이불이에요. 체여용대. 체여용대. 뭐예요? 시간이? 지난 시간 복습하는데 벌써 이렇게. 체여용대. 체는 뭐예요? 본체. 용은 뭐예요? 사용하는 한 마음이 본체는 본성이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중생성 이게 용이야 용 그래서 체는 본체 용은 사용 방법 내가 칼을 가지고 있어 이건 체야 칼을 남의 집갈때 사용하느냐 음식 갈때 사용하느냐 이건 용이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연 따라 나는 보여 도선생님이 됐다가 일요리사가 되는 게 그다음에 성여 상대 성이 있고, 상이 있어, 상 성은 본성이요. 상은 그 본성에서 움직이는 작용이야. 아, 39대 조금 했긴 했는데, 다음 시간엔 나오든 들어가든 양변을 떠나라. 나올 것도 들어갈 것도 없다.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아, 이거 복습하는데 이렇게 또 많이 갔네. 이거 뭐 오늘이 2월 10일. 십사 회차. 지난 시간에 대충 하고 넘어갈라 그랬더니 또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해서 여러분들 마시면 돼 나야 뭐열 번을 하면 어디야. 자 합장들 하시고요. 삼천자즉탐진지망념같고 일천수야 심이 선악지본 광대 무변고명 대천세계 심중명요막과이지 비법유차이법이득보리 본부진탐문자사업하유가득인일나무 <놀람> <놀람> 육조 단경을 만드신 육조 혜능스님 달마 대사 육대사 육조 혜능스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삼천이란 탐진치의 망념이 각각 일천의 숫자를 갖추었나니 마음이 선하게 근본이 되어 광대하고 무변함으로 고로 대천세계란다. 탐진치가 삼천이야. 일천, 일천, 일천. 그래서 그게 끝도 없이 가그 탐진치가 탐욕으로 일천 성냄으로 일천 어리석음으로 일천 그게 끝없이 가기 때문에 삼천 대천세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삼천 대천세계는 탐진치의 세계야. 고로 대천세계라 이름하느니라 마음 가운데 명료한 것은 자비와 지혜 이두 법보다 더한 것이 없. 쓰니 이 두법으로 말미암아 보리를 얻어야 하는데 자비 자비 사무양심 자비사 관세음보살님이 깨달음 얻은 게사무양심이에요 어,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대자 대비하다 그래. 자비 이사를 줄여서 자비 대자 대비. 그리고 관세음보살 온이공안 이치를 알았어. 그래서 온 깨공도 일체고의게야. 온 깨공안 이치를 알아서 일체 고통의 날을 건넜어. 그러니까 바로 이런 자비와 보리를 얻는 게 결국 은 우리 불교의 수행인데 범부들은 문자 사업에 탐착하고 있으니 봤어? 문자 사업 읽어라, 써라, 절해라 이런 거. 문자 일로 업을 짓는 거. 이거 사업만 하고 있으니 거기에 탐착하여 있으니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리요? 육조 스님이 하신 말씀이야.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꼭 같이 했어. 깨달음을 얻는다고 절에 다니는 사람이 맨날 문자 사업만 하고 있고 문자 사업만 당하고 있고 이래 언제 깨달음 얻을 거냐 하는 이야기. 마음속에 잘 새겨서 여러분들 스스로 해쳐 나가실 기원드리고요. 어, 성철 스님 백일 법문 제1 4 회차 석일 보이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검다리에 석봉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D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붓다 생활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범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로 성찰스님 백일 법문들이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율봉스님의 SID 불교교육대학